초하 왕클 세종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저번 골상렬 리뷰에 이어서 정말 독특하고 신기한 계정을 들고 왔습니다. 먼저 리뷰를 앞서서 계정을 빌려주신 군밤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일단 이 계정은 골드 에미사고 S급 맥스가 이제 세트로 있는 계정이고요. 이거 무기 상태로 봐서 이게 아마 부기인 것 같긴 한데 이 무기가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이게 쓰기에 별로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많아. 장점은 위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연사 속도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고요. 정확도도 낮은 편에 속하죠? 지금은? 반동 지원 조금 높지만 무기가 많이 나가고 크리티컬 확률이 작다. 그것만 봐도 이 총은 쓰레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? 그렇죠. 바로 게임을 돌아야 합니다. 지금이 새벽 2시인데 게임 방이 있네요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미사구가 벌써 헌병을 쓰고 있는데 벌써 무거운 게 느껴집니다. 정말 무거워요. 정확도도 그렇게 와 이거 높는데? 잠깐만, 두 방 때리고 죽었다고? 헌병이? S급인데도? 이거 미쳤는데? 와우! 와 미쳤다 진짜. 데미지 봐. DMR이 중장거리용 이제 라이플이라고 치면요, 이건 그냥 초근접거리 라이플이라는 거죠. 탄찬이랑 탄환도 높은 편에 속해요. 100발이거든? 진짜 딴 애들 장전하고 있을 때 그대로 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좋죠? 자, 한 대. 두 대, 세 대. 잠깐 누구? 이거를. 와, 야, 골드 에미사구 이거 겁나 좋거든요? 근데 쓰고 싶진 않아. 알차 사볼까? 좋은 건가? 뭐야? 데미지가 무식하게 세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. 미쳤다 진짜. 연사 속도가 느리긴 느리거든요. 연사가 느린 만큼 한 발 한 발 딜이 강하니까 좀 쓰는 맛이 있는 것 같아. 약간 막 박힐 때마다 바이퍼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때리는 맛이 있다고 해야 하나? 묵직하게 들어가요? 느껴지죠? 헌병이 두 방 때리면 죽어. S급 맥스인데 보통 S급 맥스인데 이만큼 데미지 내는 총은 없거든요? 거의? 와 미쳤다 진짜. 연사 속도만 조금 빨랐다면 정확도가 낮은 게 조금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연사도 느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혁형 같은 체력 캐릭터에다가 이런 거 딱 써놓으면 무지 좋을 것 같은데. A few moments later. 캐릭터 그래 웨인보드 이런 걸 해줘야 한다고. 이런 거를 자 봅시다. 피통도 되고 딜도 잘 들어가. 여기다가 이제 투시형의 강화탄까지 있습니다. 좋아요. 야 덤벼 쭈빼기. 그렇죠. 흑형 아니어서 죽었다 이거. 흑형에서 살았다? 잡고요. 잡고 뒤 한 명 더 있죠? 잡고요. 와 피상 흑형에다가 이거 쓰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해요. 야 흑형 피가 다 커버를 해주네. 이거는 그냥 S급 맥스인데 이 정도 맞고 흑형이 녹아보인다 생각하니까 딜량이 장난 아닌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네요. 단지 안 좋은 점은 뭐 몇 가지 없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정확도가 쓰레기라든지 뭔 개소리야! 자 누구보다 빠르게 난도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윈 나그네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. 올라가자마자 올라오는 구역히 컷! 좋아. 돌진하면서 찬미스 컷! 확실히 이거 흑형이 체력이 받쳐지니까 에미사고를 써도 괜찮을 만큼 좀 여유가 남는 것 같아요. 난 잘 맞출 자신 있다, 에임 좋다 하시는 분들도 쓰지 마세요. 그래도 안 좋아. 진짜 강력하게 비추합니다. 에임이 망가지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바이퍼 써볼까? 자, 데미지는 낮고 연사도 더 낮아요. 근데 정확도가 더 높아요. 반동 지역 더 높습니다. 무게 가벼워요. 크리티컬 더 높습니다. 비교해보자. 와, 야, 정확도 봐. 미쳤어. 뭐야, 스웩이야? 자, 여러분, 특급 소식. 스웩이 들어왔습니다. 좋아요. 아, 에미 사고 있으면 저거 못 맞췄죠?
쓰기 못하는데? 선생님 뭐하세요? 떨어졌어 또. 아, 참고로 제가 스웩 욕한 노래 제작 중에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엔 다 만들어졌겠지? 많은 기대 바랍니다. 총평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에미 사고는 딜량이 높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정확도가 낮고 크리티컬 확률도 낮고 탄이 많이 튀기고요. 총알이 많지만 연사 속도도 낮은 만큼 상당히 안 좋은 총이라 생각이 듭니다. 별 5개 중에서 별 1개만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왕클 세중이었습니다. 초바. 왕클 세종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. 나는 나의 몰라. 좋아요랑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.